상주가 최근에 경기력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선수 스쿼드를 보면 각 팀에서 에이스들이 가가지고 선수 구성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제 조직력까지 잘 갖춰진 팀이어서 여유를 주면은 상주 선수들은 풀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안 내주고 여유를 안 주기 위한 그런 수비를 했고요. 그리고 선제 실점을 이제 하고 조금 전술적인 변형을 줬어요. 좀 우리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 패스를 더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승규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활용을 하자. 그래서 승규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오히려 득점을 했어 한 이후에도 또 역습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골하고 다름없는 여러 차례 찬스를 만들어냈다는 게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또 마지막에 조금 우리가 힘이 떨어져서 체력적인 부담이 되고 상주가 좀 공세로 나올 때 우리 팬분들의 응원이 우리 선수들한테 많은 힘이 돼서 마지막까지 경기를 잘 마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된것 같아요. 이제 경기 상황마다 틀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축구가 압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비 상황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투쟁력이라든지 뛰는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젊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오늘 경기 상황이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주태가 조금 체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 주영이를 넣겠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고 일단 수비적으로 그 압박을 많이 하려면 1번이 피지컬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팀도 지금 2연승 하면서 또이 상주 경기가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고 또 팀도 같이 승리를 하고 선방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붙은 것 같고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양현미 선수도. 김신현 선수는 몇년 전부터 제가 경기 감독관 시절부터 많이 봤어요. 인천에서도 봤고 빠르고 체력적으로 심폐지구력도 아주 좋고 윤종규하고 고강민이 아주 가장 좋은 지금 상황이어서 또 우리가 또 윙어가 필요하니까 윙에서 오히려 또 많이 상대를 흔들어주면 우리가 공격 상황에서 좀 좋은 점도 있고 또 윙어에서 수비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우리 수비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연승이라는 그런 좀 연승을 좀 달리게 됐는데, 저희가 조금 있던 자리가 좀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대해서 선수들과 많은 소통과 조금 한발더 희생하는 정신 그런 상태로 경기에 임했던 게 좋은 경기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암이라는 경기장은 또 모든 팬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엄청 큰 경기장이고 또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홈에서 저희가 할때더 의욕적으로 뭐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게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것 같고 또 유관중이랑 무관중이랑 차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할때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많은 응원과 에너지를 넣어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 조금 자신감이 많이 선수들이 살아난 것 같아요. 네. 뭐 주장 요한이 형서부터 주영이 형서부터 고참 형들이 경기에 안 나가도 뒤에서 많이 뒷받침 해주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연승을 쭉 하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고 많은 경기장에서 말과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임대든 이적이든 제가 지금 있는 팀은 FC 서울이기 때문에 지금 제 팀은 FC 서울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FC 서울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소속해 있는 팀은 이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팀에 최선을 다하는 게제 목표이고 또 좋은 성적으로 올해 마치는 게제 가장 원하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상주 선수들이 워낙 볼을 잘 돌리고 경기 플레이 자체를 잘 유도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내려섰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을 잘 후반에 살려서 좋은 경기 결과로 이뤄진 것 같고 포인트라는 것은 좀안 터질 때는 안 터지는데 터지면 계속 터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게 생각 안 하고 경기 하다 보면은 좋은 찬스가 오는 걸 잘 살리게 돼서 그렇게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편인데 저보다 더 어린 선수들이 많거든요. 뭐 한민이나 영욱이나 뭐 진야나 오늘 교체 출전한 상이나 뭐 우연이나 많은 선수들이 경기에 뛰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클 거예요. 네, 훈련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해갖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